네, 반도체 관련주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요. 뭐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장주들 흐름 좋진 않습니다만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반도체라는 섹터 자체가 되게 넓습니다. 그 안에서 뭐 메모리도 있고 그렇죠. 비메모리도 비메모도 있고 그 있고. 안에 네. 무슨 쓰임새마다 굉장히 다른데 일단은 제가 가져온 종목군 자체가 일단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분류했고요. 그 안에서 특히 좀 핫하 그나마 이제 좀 반도체 사이클을 탈수 있는 섹터가 몇개 있습니다. 비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거기에 DDR5 세 가지 섹터는 쭉 보셔도 좋을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그거는 이제 DDR5의 차량용 반도체라는 아주 좋은 테마성 먹거리가 성장 가능성까지 존재를 하는 종목군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차량용 반도체 쪽. 그러면 지금 이쪽 관련 업종 종목들 많이 있을 텐데,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은 후공정 먼저 보시면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닥에 삼성전자가 쭉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섹터가 밀렸는데 그 그렇죠. 안에서 후공정 업체들 그래도 더 메모리 쪽 파트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덜 빠르고 반등도 빠르게 주었는데 이제 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서서 이제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면은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투자 방안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지 관련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금액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얼마를 쓸지가 지금 포인트고요. 과연 그 안에서 이제 투자받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가 수혜를 받을지가 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사셔도 자리가 괜찮습니다. 이제 손해 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 흐름은 지금 눌림목에 있다. 이제 만약 여기서 좋은 재료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뭐 지금 테스나 뭐 넷패스 등등 있잖아요. 이런 지금 기업들이 현대 기아만 그 매출 그 대상 회사로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일단 테스나 넷패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를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보실 때 텔레칩스 제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와 DDR5를 가져와 봤었는데 그 안에서는 좀 텔레칩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해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엄청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출출이 안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수급난이 지금 네, 문제잖아요. 수급난이 정말 네. 부족하고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포드가 2023년도 후반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왜 네. 쇼티지가 지속이 되냐면은 선뜻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종목들이 유동성을 강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텔레칩스가 일단 차량용 반도체 쪽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네. 최근에 이따 이제 공개할 종목은 최근에 또 많은 두각을 받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이 잠시 후에 밝힌다는 그 종목이겠군요. 네, 네. 이게 원래 좀 기대를 좀 하고 해야지 조금 더 재밌게 자,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이제 혜성 DS 가져와 네, 봤습니다. 혜성 이제 DS. 혜성 DS 고점인 4만, 혜성 DS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DDR5 기판 쪽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매출액의 60%에서 70% 정도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30% 정도는 이제, DDR5 쪽 기판, DDR, 이거 메모리 쪽 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시세가 분출이 돼서 신고가가 달성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양쪽 흐름을 모두 탔습니다. DDR5, 거기에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거기에다 실적까지 바탕이 되면서, 정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왜 눌렸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쇼티지라는 건더 이상 팔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승폭이 제한돼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눌린 것처럼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에서 뭐 기업,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공장 증설 서포트를 통해서 쇼티지가 해결됩니다. 한국은 수출 기업입니다. 즉 그렇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야지 국가 성장이 되는 기업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한국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서포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하는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좋은 테마성 이슈와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스토리가 다 있는 기업 혜성DS라면은 네. 지금 눌림목에 잡으신다면은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